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권오을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권 전 의원은 2018년 12월 선거연설원 김모 씨 등 2명에게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당비에서 500만 원씩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바른미래당 당직자 2명도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, 한 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권 전 의원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.